아, 왜요?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매일매일 사진이 바뀌게. 폼페 정신 썼느니 학업에 좀 쏟아봐, 임마. 네 성적이 그래도 밑으로 깔리라. 아, 대학 안 가고 말아요. 안 가고 말아.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지. 너도 마찬가지야. 넌 맨날 예선 탈락이냐? 어? 너 예전에 그 한팔승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그 실력? 어? 이거 팔 안에 그 명예나면 고사하고 굴욕은 면해야지. 어? 에휴. 유도 때려쳐라. 줄래? 뭘 봐, 이씨. 우리 시원이. 신경 쓰여 어떡하냐? 응? 자,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 응? 자, 가봐라. 간인 좋아하네. 자, 하던 거 마저 하셔야죠. 아차, 선생님 저 학생 회장한테 건다고 하셨죠? 얼마야? 일단 배팅은 5만 원부터고요. 배당은 시원이 걘 아니라니까. 우리 강인이가 꼭똥 맞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 그러시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럼 시원이 한표 더. 진짜. 제가 민용기가 뭔지도 알아. 혼패? 아이고, 웃기고 있다, 진짜. 내가 나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가지고 학주 꼭 찾는다. 그때 개망신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야! 네가 거길 왜 나가냐? 아! 방청객으로? 야, 근데 요즘에는 방청객도 선생 찾아주나 보다. 야, 너 원래 복싱 했었다며? 근데 10가지 영어로 못 세가지고 유독으로 바꿨댄 소리가 있더라. 어떤 새끼야, 그래? 야, 그럼 숫자 8이 영어로 뭔지 알아? 넌 알아? 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모르지? 알아, 이 새끼야. 원, 투, 아이씨, 계란 소리가 그렇게 뒷짐지고 뭐 하냐? 에잇! 참 잘하세요. 왜? 아! 뭐야, 저 새끼 재수없게, 씨. 찌찌뽕. 비행신 진짜. 찌찌뽕. 저기, 찌찌뽕. 혼미남 연쇄 테러 사건이 검색어 1위를 달리기 시작한 지 3주째. 신문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미니홈피는 다운될 정도로 조회수가 올라갔으며, 피해자 중 하나는 사건을 계기로 유명 음반사와 정규 계약, 개인 음반과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날 곡비리의 세계에서 최고의 전설이 된 것이다. 기획사랑 3년 계약했대. 이 새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껌도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MFJ까지. 야! 니들 여기 연습실로 쓰지 말랬지? 누가 신발 신고 들어오래? 진짜. 안녕. 왔어. 응, 왔지, 그럼. 그래도 그춤좀 배우면 좋을 텐데. 춤 배우기 아니야. 니들 유도가 더 어울려. 유도부 가서 놀고 있어. 응, 왔어. 편하겠어, 응, 편하게. 왔어. 유도 배우고. 시간 그래. 많아. 그래. 야, 뭐 보냐?
이런 씨. 좋았어. 아, 잠깐만. 야, 똥땡아. 좀 똑바로 좀 들자, 어? 네가 내 살 들고 살아봐, 이씨. 야, 이 돼지야. 내가 지금 나 혼자 살자고 그래? 아, 다 같이 뜨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좀 제대로 좀 하자. 아이씨, 얼마 떨어지게, 진짜. 아유, 진짜, 이씨. 왜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와, 비호감이다, 비호감. 야, 완전 구역질 난다. 토할 것 같아, 이 새끼. 이거 완전 똥 맞으려고 환장한 새끼 아니야. 에이, 찌질한 새끼. 야, 찌질한 건 너야. 네가 왜? 너 얘가 먼저 똥 맞아봐. 너는 그럼 진짜 똥 되는 거야. 알아? 야, 너 5년간 기록을 한번 봐봐. 한 판승 딸랑 한번 세우고 전부 다 예선 탈락했지? 근데 네가 여기서 똥을 한번 딱 맞아봐. 넌 그대로 뜨는 거야. 그럼 게다가 덩달아서 유도부도 뜨고 신입들도 몰려오고 얼마나 좋냐? 나도 좀 살자. 맨날 나만 매달꽂지 말고. 하, 요즘은 노래 잘하고 춤만 잘 춰도 대학에서 어서 옵션데. 그래? 야, 이 정도면 대학 가겠냐 나? 야, 확 오지, 느낌 오지, 오지. 가지, 내가 갈 수 있겠지. 야, 이 정도 똥 좀 맞지 않겠냐? 야, 어때, 마? 야, 똥 오는 거 있잖아. 아, 그거 좀 그만하고. 응? 아, 좀 맞. 야, 저렇게 해서 똥 맞겠냐? 그래, 좀 귀엽게 해봐, 귀엽게. 요새 귀여운 게 대세야. 그래? 귀여운 거 어때? 시대. 아우, 안돼! 아, 이런 끈기 없는 놈. 야, 너 그러다 진짜 똥 못 맞아. 야, 내가 왜 이런 기지개 같은 새끼를 따라야 되는 건데? 어? 그리고 옷이 이게 뭐냐? 내가 핫도짝이냐? 그 사이즈도 작고 지금 맞지도 않아요. 이거 내가 입고 내가 춤을 춰야 된다고? 이, 아. 야, 역시 넌 벗어야 돼. 그렇지? 야, 한번 만져봐도 돼? 잠깐만, 너 근육이. 야, 이게. 야, 와, 너 왜 이래 징그럽게. 에이, 왜 그래, 우리끼리 처음에 다 그런 거야? 응? 야, 가빠이 햄 좀 줘봐. 아, 좋다. 배꼽 넣고. 보증, 보증, 요거? 그렇지. 야, 살아있어. 아, 시원하다. 그렇지, 역시 하던 걸 해야 돼. 자, 다음 포즈. 다음 포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예. 자, 자, 좋다. 자. 요것도 있다, 요것도. 이야, 살아있어. 자, 이쪽으로 들어봐. 여기? 들어봐, 들어봐. 그렇지. 요것도, 난 요게 제일 좋아. 아, 싫어, 너야. 이야, 좋다. 새끼 완전 몸짱이네, 어? 운동 좀 했네. 에이, 야, 이거 건성으로 합성한 건데. 야, 티 완전 난다, 참나. 합성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이 정도 몸은 나도 되지. 야, 요즘 기본. 아, 진짜야. 벗어봐? 나 진짜 벗는다? 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야, 빨리 찍어. 저 찍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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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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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아, 오케이. 야, 말리지 마. 야, 야, 찍어. 야, 그냥, 야, 그냥. 찍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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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지 마. 찍어, 찍어. 야, 벗지 마. 야, 너 찍지 마. 아니, 야, 그냥, 찍어. 야, 그냥, 아이씨, 그냥 입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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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야, 너 찍지 마. 찍지 마. 아, 그냥, 야, 그냥, 씨, 입어, 그냥. 어? 니가 이런다고 똥 맞겠냐? 어, 맞아, 맞아. 뭐야? 바지 못 껴줬어. 아, 탐스러운데? 하트문이야. 귀엽다. 진짜. 똑바로 좀 보고 다니라. 눈깔 집에다 두고 다니냐? 철아, 미안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길래. 아,
아, 너 도복 청국장에 빨아먹고 다니냐? 아, 씨. 야, 임열지만 그래, 썩었네, 나. 아, 진짜. 너는 맨날 직거리네, 영어를 한글로 적어서 배운다며. Your baby, check it out. 영어 스펠링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가. 상관없어, 나 비주얼 그룹. 무식한 새끼가. 상관없어, 나 비주얼 그룹이니까. 너 비주얼 뜻이 뭔진 아냐? 이 새끼가 춤 좀 춘다더니 어디 어버치를 매다 꽂아줄까? 착지 어떻게 하는지 보게? 꼭 말빨 안 되는 새끼들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더라. 무식한 새끼야. 똥 맞아서 튀어보려는 유치한 새끼가. 이씨. 아, 아우, 아우. 이것들이 수업을 안 들어가고. 어, 니들 둘이 사귀냐? 민호야 오늘 또 태워. 혹시 속상한 일 많은 거 아닐까? 에이, 설마 좋은 인간이? 아니야, 맛있지도 별로. 딱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쟤는 반응을 치료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맞아. 어, 역시 강인 챙기라니까. 근데 쟤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조용히 좀 하지. 5월 둘째 주 수요일. 예상대로라면 오늘이다. 범인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까?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어, 경찰이라 왜 맞아? 동해야, 동해야, 어? 자, 니네 리더는 이따 만날 거야? 희철이 이 새끼 똥 맞으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 네 생각엔 걔가 맞을 거 아니야? 그 새끼는 존나게 맞아야 돼. 축하한다. 뭐야? 반평균 또 꼴찌다 니들. 니들은 도대체 사람이냐 돌이냐? 사면패야 사면패. 그렇게 다른 말한테 꼴찌 내주기가 싫어? 어? 이따위로 할래? 어? 오늘은 자성의 시간을 갖는 의미로 밤 11시까지 야자다. 아, 안 돼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그럼 시간으로 때워야지 어떡해? 가방들 풀어. 너 가방 안 푸냐? 오늘 밤 저 11시까지 꽉꽉들 채워. 알았냐? 알았냐? 네. 아씨, 오늘 똥 맞는 날인데. 아, 누군지 봐야 되는데. 담팽이 지금 잡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 와, 뭐야? 다녀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뭐? 사건이 터졌어? 누군데? 너 저기 있잖아.
누나가 왜 이래? 어, 이모, 사이다 한 병만 더 주세요. 설마 말대가리 같은 새끼가 맞을 줄이야. 로봇 같은 새끼. 야, 이 기집애 같이 생긴 새끼, 이 새끼 뭐 누나랑 사귄대더라? 개새끼! 내가 보아누나 아르헨티나 소녀 부를 때부터 진짜 왕팬이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다! 아이고 욕이 나게 쓰겠어. 우리 강인이가 맞아야 되는 건데 속상해 진짜. 내기를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어제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까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모두 그 학교의 300m 반경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출입금지인데 몸 좀 어때? 맞은 것도 아닌데 아플 게 뭐가 있나. 그냥 애들 때문에 피하는 거지 뭐. 근데 웬일이야? 점심시간에 사건 현장에 가봤거든. 너 학생회 나가더니 심심해졌나 보다. 그런데 관심을 다 갖고. 내가 블로그 하나 운영하잖아. 이번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도 많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어제 골목에서 말이야. 이 범인이 네 뒤에 있었어? 앞에 있었어? 뒤에. 뒤를 왜 돌아본 거야? 불렀으니까. 어이! 던지기 전에 범인이 뭐라 안 그랬어? 했어. 잘생긴 놈들은 이거나 먹어라! 왼손잡이였어? 오른손잡이였어? 오른손잡이. 너 수업 안 들어? 어. 한 가지만 더. 그